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콩팥병이 생길 수 있다. 뭐지? 진통제와 콩팥병의 관계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, 자, OX? 생각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오, 한 분 빼고 두 분이 오예요? 저는 네. 이거 잘 이건 진짜 이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요. 이게 자주 먹는다고 이 콩팥이 뭐 생기나 그렇게 그렇다고 무슨 삼시세끼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러게 자, 저도 여기저기 아파서 진통제 많이 먹는데 특히 진통제라는 게 진통을 아픈 거를 안 아프게 만들잖아요. 네네. 이게 독하다고. 그렇지. 그러면 이거를 자주 먹어 그걸? 아유.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콩팥이 나쁠 수밖에 없다. 맞아요, 맞아. 자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맞아,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. 예. 이건 뭔가요? 네, 정답은 오입니다. 어, 오예요? 아, 독하니까. 말씀 잘 다들 잘 해주셨는데요.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특히 모든 진통제가 그렇진 않고요.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라고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가 있습니다. 우리 흔히 허리 아프고 뭐 무릎 관절 아프고 뭐 두통이 심하고 이럴 때 좀 빨리 낫게 하려고 좀 세게 약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단기간 드시는 건 괜찮아요. 며칠 뭐 한 3, 4일 이렇게 드시면 괜찮은데 안 먹으면 계속 아프다 그래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특히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진통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분들 경우 특히 더 탈수가 많이 돼 있거든요. 식사를 적게 하시든지 또 우리 몸 자체가 원래 수분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탈수된 상태에서 진통제를 많이 드시고 또 장복 오랫동안 드시고 하시게 되면 콩팥의 혈관들이 다 이렇게 오그라듭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구체에 있는 작은 혈관들에 피가 안 통하게 돼요. 예. 네. 근데 약을 끊으면 또 피가 잘 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콩팥이 나빠서 오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드시는 약을 조사를 하거든요. 근데 드시는 약이 뭐 두통약, 허리약, 무슨 관절약, 신경과약 뭐 약 하면서 약이 엄청나게 많으세요. 예. 그래서 그걸 또 얼마나 잘 드십니까? 또 꼬박꼬박 아침, 저녁 저는 다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게 다 보면 콩팥 기능이 나도 모르게 조금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장이 좀 안 좋다,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저는 콩팥이 안 좋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도 조금만 먹어야 됐다.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나 약사님한테도 말씀 들으셔가지고 네. 콩팥에 안 좋은 약들은 조금 제가 못 먹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은 다 알아서 잘 해드릴 겁니다. 예.